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샤라고 합니다. 지금 토이반 북반이라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직 간호사에서 영어 강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영어를 독학했는지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만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유학파도 아니고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학원도 안 다녀보고 혼자 공부 했기 때문에 여전히 채워나가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 영어랑 실용 영어가 분리되는 한국에서 오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어 수업을 듣던 첫째 날 스캇 교수가 숙제를 내줬어요. 목표가 영어 강사가 되면 목표가 뭐냐고요? To teach English with toys to kids. To teach English with pops to adults.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어린이들은 장난감으로 그리고 성인들은 팝송으로 즐겁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프라인에서 확실히 부담 없이 수업을 즐기고 또 한 달 새에도 수줍어 하던 남학생들이 영어 회화가 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성인들이 가요 영어나 팝송 영어를 통해서 너무도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걸 보면서 조금은 크다면 큰데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었죠. 모든 학생들부터 학부모님들까지 제 작은 소망은 그냥 영어를 조금은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공부한 책들 중에서 여기 샘플로 꺼낸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00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5시간 동안 어떤 책들을 봤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거책. 수거책은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된 건데 혼자서 영작을 할 때도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니까 수거책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영문법은 몰라도 회화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1형식에서 5형식 정도는 보고 또 책을 읽다가 조금 막힌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설 보는 것처럼 한번 그냥 점검만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동시. 동시거는 짧으니까 지겹지도 않고 또 읽으면서도 또 너무너무 유쾌하고 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동시 읽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는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돼 있는데 사전이 아니고 표현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는 출판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 책을 골랐고 이 책 읽는 데는 한 소설처럼 그냥 슬슬 읽었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소설 읽을 때는 어린이 챕터북도 읽었고 또 성인들이 보는 책도 이렇게 읽었답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좀 볼게요. 그러면 문법책을 어떻게 보실지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여기 감탄문과 기원문 돼 있는데 뭐 감탄문과 기원문은 어떻게 만들지 how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how로 시작하는 것은 how 형용사 주어 동사가 오고 what은 what, on나 on 형명 주동이네. 너무 어렵죠. 이것만 봐서는 수학 공식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몇 년 전에 다시 볼 때는 그냥 이 형식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여기 예문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 읽듯이 읽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How beautiful she is. How fast he runs. 이런 식으로 그러면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와, 정말 아름다운 소녀구나. 이렇게 외우면 다음에 어떤 문장을 만들 때에도 What a 다음에 형용사 오고 주어 그냥 오겠네. 이게 되는데 What plus a, on plus 형명 주동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보실 때도 여기 공식을 보는 게 아니라 형태를 패턴 외우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있는 예문을 그냥 문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번에는 수거책 한번 볼게요. 수거책도 보실 때 여기 come from, listen to, book, look at 이런 것처럼 그대로 패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밑에 문장을 통째로 보세요. 입으로 소리 읽다 보면 이거는
한 세 번 정도만 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외워져요. 저 스스로는 영문법보다는 수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수거를 알고 또 혼자서 책을 읽고 또 작문을 하다 보면 저절로 문법은 따라와요. 외우지 않아도. 그게 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문법이 그냥 소설처럼 보여요. 그 패턴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문장에서 그게 보여요. 부지런히 꾸준히 읽다 보면. 그리고 여기서 수거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come from, listen to, look at, talk about 이거는 그냥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한번 보세요. 외운다 생각하지도 말고 일단 한 세 번 정도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냥 다 외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책도 보고 또 수거책도 보고 또 동시 같은 거 읽으면서 읽기 연습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작도 되고 또 어느 정도 회화도 되겠지만 이게 정말 현지인들이 쓰는 영어일까? 회화일까? 그게 약간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들이 많은 책을 한 석 달에 걸려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게 부담이 가니까 그냥 정말 소설 읽듯이 외우지 않고 읽어만 봤어요. 읽는데 하루에 뭐 한 시간 정도 투자하니까 석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끝냈을 때 다 봤을 때 뭔가 누군가 말을 걸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잠시. 근데 여기서 이 책을 볼 때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수학 정석 볼 때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다 보면 앞부분은 새까매요. 근데 뒷부분 하얗죠.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보고 저한테 제일 먼저 필요했던 거 정말 알고 싶은 표현들이 있는 그 챕터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건 예를 들자면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그럴 때 This is my type 해도 되지만 이런 표현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This is my cup of tea. My cup of tea. One's cup of tea가 누구누구의 스타일이다. 내 취향이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책들은 그냥 작은 짧은 책들이나 시집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이디엄 같은 표현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없는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지금 고른 이 책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읽어보시고 이 책이 조금 더 재미있네 흥미가 가는 책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소설은 너무 길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 동시집이에요. 동시. 우선 짧거든요. 짧고 읽을 때 해석도 그냥 잘 되고 또 재밌으니까 웃기도 하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기도 했고요. 여기 보는 Falling Up 이 시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쓴 Giving Tree, Shel Silverstein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 페이지에 보이는 Snowball 이거는 제가 토이반 북반에 동시 영어 코너에도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짧아요. 이렇게 짧으니까 읽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우선은 읽을 때 재밌어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고 또 제가 시집을 택한 게 뭐냐면 짧기도 짧지만 여기 시집에서는 좀 생략된 것도 많고 또 번역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번역할 때 도치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주어가 주체가 사람일 때도 있고 사물일 때도 있고 또 도치법도 있고 생략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시집이니까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시를 약간 컬툰식으로 한번 해봤던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와우, perfect! I'm gonna make him some PJs. 그리고 밤에 눈사람이랑 같이 자요. 파자마 입혀서 나이리나이, 잘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없어요. It's wet. 젖었어요, 베드가. No, it's gone, my pet.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엔 안 되지만 책을 많이 읽고 읽다 보면 영작이 돼요. 그리고 말도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처럼 이렇게 만화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차례대로 초등학생용 챕터북부터 해서 중학생용, 그 다음에 성인용 책 그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책, 여기 준입이 first grader 돼 있는데 1학년이에요. 초등학생 1학년. 여기에 제가 필요한 문장 몇 개만 한번 적어놔 봤어요. 첫 번째 문장, tears came into my eyes. 눈물이 내 눈 속으로 왔다. 눈물이 났다. Next. The bell rang for school. 수업을 위한 종이 울렸다. 수업 종이 울렸다. I smiled kind of embarrassed. 나는 다소 당황한 듯 웃었다. 마지막. I leaned nearer to her.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번에는 The Critter Club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그림이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책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책에서도 표현 제가 뽑은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y had opened presents. They had opened presents. 그들은 선물을 열어보았다. Next. Amy took a deep breath. Amy는 심호흡을 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 다음에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엄마가 묻는 말인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이번 책은 Marvin Redpost. Is he a girl? 그는 여자일까? 여기서 그림 뒤쪽 보면 남자인데 미러 속에 비친 모습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얘기일지 조금은 게스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챕터의 제목은 Marvin Wears a Dress. Marvin이 드레스를 입었나 봐요. 원피스. 주인공이 남자인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Clarence forced a laugh. Force 그러면 약간 강제적인 건데 Clarence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Next, he tried to act normal. 그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다. 그는 아무 일 없,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했다. 그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다. Next, he quickly covered his mouth. 그는 재빨리 그 입을 막았다. 놀라거나 뭔가 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입을 막을 때 cover 그런 단어를 써요. I'm not afraid of a lizard. 난 도마뱀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조금 징그러운데. 마지막, Nick opened his mouth wide. 보통 입을 크게 열다고 할 때는 여기 영어에서는 wide, 넓은을 써요, 넓게. Nick opened his mouth wide. Nick은 크게 그 입을 벌렸다. 크게 입을 벌렸다. 이번에는 어린이 시집이에요. 동시집. What I did on my summer vacation. What I did on my summer vacation. 내가 여름방학 때 한 일. 전 개인적으로 영어 동시집 읽는 게 영어 공부에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럼 저랑 out of sight 일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out of sight.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죠.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점점 멀어지나 봐. 점점 멀어지나 봐. A trampoline or pogo stick. 트램폴린이야 아니면 포그스틱이야. 우리 어릴 때 타고 놀던 스카이 콩콩 포그스틱. They both are fun. 둘 다 재밌어. So, take your pick. 하나 골라봐. 너희 선택은 뭐야? 너희들 선택은 뭐야? But never try them both at once. 하지만 동시에 둘 다 타진 마. Samantha did the silly dance. 근데 Samantha가 둘 다 했나 봐요. 바보스럽게. And now her parents fret and frown. 그래서 Samantha 부모님이 지금 많이 찡그리고 있나 봐요, 얼굴을. And hope someday she'll come back down. 그리고 they hope, 희망하고 바라고 있대요. 언젠가는
사멘타가 다시 돌아오길, 다시 내려오길. 여기 보면, 여기 그림 보면 에어플레인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여기 사멘타가 콩콩 스카이 콩콩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포그스틱.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너무 놀라고 지금 얼굴 찡그리면서 언젠가는 빨리빨리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트램폴린 타고 이렇게 붕붕 공중으로 뜨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점프력 좋게 하는 트램폴린 위에서 포그스틱을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높이 날아갔겠어요. 지금 비행기들이랑 같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책은 Dork Diaries인데 이거는 미국 한 중학생 정도 여중생들 얘기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주인공이 좋아하는 남자인데 여기 그림도 있고 또 lined note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고 책 보는데 부담 없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네모 안에 보면 I really like you, Nikki, a lot. 니키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아주 많이. 여기 다른 표현들도 보면 Anyway, I'm confused. 어쨌든 나 혼돈스러워. 혼동돼. Next. Do you have any exciting plans for the summer? 너 여름에 뭘 할지 신나는 계획 세웠어? 조금 전에 봤던 Dork Diaries가 여중생들을 위한 거라면 여기 Wimpy Kid 다이어리는 남중생들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엄마가 아들에게 묻는 말. Tell me about your day. Tell me about your day. How was your day? 학교 갔다 오면 그러죠. 너 오늘 하루 어땠어? 학교 생활 어땠니? 물을 때 Tell me about your day보다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묻죠. 여기 책에서는 Tell me about your day. 너의 하루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너 학교에서 오늘 어땠는지 말해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림이 없어서 너무 추우니까 친구랑 주인공이 들어와서 어븐을 켜고 거기에다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I turned on the oven. 나는 어븐을 켰다. 그리고 We warmed up in a hurry. 우리는 서둘러서 몸을 데웠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화책 한번 볼게요. 영어 만화책. 제가 아마존에서 좀 구입하고 했던데 전 개인적으로 영어 동시랑 영어 만화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냥 영어 책 소설 공부하고 뭐 공부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재밌게 봤으니까요. 영어 동시도 그렇고 영어 만화도 그렇고 상황이 다양하니까 여러 표현들을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만화는 제가 택한 이유가 원어민 친구도 없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나마 회화책 구어를 익히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 아마존에서 주로 구입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카믹북은 제목도 카믹이에요. 카믹. 하시안 작가가 짓고 또 번역을 한 건데 아쉽게도 이거는 1권 사고는 다른 건 못 샀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Would you like to meet him? Would you like to meet him? 너 그 사람 만나볼래? Do you have the time? 너 시간 있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없을 경우에 Do you have time? 그러면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그 뜻이 돼요. 여기서는 Do you have the time? 너 시간 있니? 누군가를 만나게 해줄 건가 봐요. I wonder what he's like. I wonder what he'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 I'm so ashamed. 너무 부끄러워요. 만났어요, 주인공이. 그 남자를. It was an accident. 그건 사고였어. 이번 만화책은 제목이 Honey Mustard. 여효경 작가가 지었고 이 페이지에 적혀있네요. I like you. I've liked you for a long time. 나 너 좋아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표현 한번 볼게요. 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should I do? 지금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What should I do? 어떡하지? My heart is pounding so hard.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I didn't mean to surprise you like that. 내가 널 그렇게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야.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 이번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죠. 시리즈물 Boys Over Flowers. 이거는 일본 만화인데 우리 드라마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책은 일본 만화책이라서 우리랑 반대로 오른쪽에서 오픈해야 돼요. 제가 또 만화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의성어나 의태어 이거를 영어로 쓰기가 좀 많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난처할 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의태어, 의성어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도 만화를 보는 편이에요. 자, 그럼 표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림에서 보니까 좀 남자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 같았는데 What are you looking at? 뭘 봐? 뭘 쳐다보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인공이 마사지 샵에 간 것 같아요. You're tickling me. 간지럽잖아. Stop! 하는 게 있었어요. You are tickling me. 그 다음, I don't understand what's happening.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사지 받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 것도 아주 유명하죠. 노담의 칸타빌레. 이것도 일본 만화고 한번 볼게요. Why am I wasting my time here? 내가 왜 여기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남자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You teach like a drill sergeant. 선생님은 마치 훈련 교관처럼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스파르타식으로. 그 다음에 That's why all your students play the same way.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연주하죠. 이번에는 성인용 어덜트를 위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책은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에요. 발음도 어렵네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성인 책 읽을 때 제일 먼저 택했던 거긴 한데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두꺼워요. 이걸 처음부터 딱 폈는데 글씨가 또 너무너무 작잖아요. 처음부터 톨스토이가 지은 거라서 그 캐릭터들 이름 외우는 것도 좀 헷갈리고 너무너무 지겨웠는데 그냥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싶어서 다 읽었는데 이걸 다 읽고 났을 때는 정말 그 뿌듯함까지 느꼈네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약간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책, 저 책 부담 없이 읽었던 것들 처음 너무 혹독한 훈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글씨는 워낙 작아요. 그림도 없고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읽는데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지겹기도 한데 근데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책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행간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사전도 찾고 그 뜻을 익히면서 그렇게 넘어가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성격상 그것도 안 되고 또 두 번째 다시 본다는 게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토리 다 아니까 두 번째는 다시 그 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낙서하고 그런 거 싫어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이렇게 연필로 표시도 했어요. 오답 노트처럼 중요한 표현 같은 거 적어서 외우려고. 그런데 여기 색깔도 칠하고 다 했죠. 그런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되고 또 적어놔도 나중에 책이 점점 제가 읽은 책들이 많아지니까
그때그때 제가 노트에 다못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고 내 스타일대로 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그때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고 또 찾으면서 파생된 뭐 문장이나 이런 것도 적어놓고 외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떤 표현을 적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 책은 많이 두꺼웠지만 제가 소피 마르소를 워낙 좋아해서 봤는데 소피 마르소가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 지겨울 때 또 약간 헷갈리는 문장이 나올 때 그 영화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What shall we have to drink? What shall we have to drink? 우리 뭐 마실까요? 그러니까 레빈이 whatever you like. 뭐 아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요. 마셔요. Do you prefer some other kind? 뭐 다른 종류 선호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Dolly's heart sank when she saw this. 달리가 이것을 봤을 때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이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t is torture for me to see him. 내가 그를 보는 거는 나한테는 고문이야.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이 Dear Theo. 빈센트가 자기 동생 테오랑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도 한 몇 번은 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고우가 진짜 너무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도 빈센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도 빈센트 반 고흐예요. 한번 어떤 표현이 있나 볼게요. 여기도 보면 그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글씨가 아주 아주 작아요. 작고 제가 원래는 책에 낙서하고 막 이런 걸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책도 안 구기고 조심조심 넘기는데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때그때 기억을 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떤 표현을 뽑아놨는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록으로 다 해놓고 별표도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해놓고 막 그랬는데 결국 노트는 잘 안 적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 am at the end of my patience. 나는 나의 인내심의 끝에 있다. 난 이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어. I can't stand anymore.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The falling of leaves is beginning. 잎들의 떨어짐이 시작되고 있다.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The trees turning yellow. 나무들이 노랗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풍이 지고 있다는 거겠죠. My money ran out. 나의 돈이 바깥으로 달리는 거, 새는 거니까. I'm broke. My money ran out. 난 돈이 다 떨어졌어. 그 얘기가 되겠네요. I made a vain attempt to learn music. I made a vain attempt. 나는 헛된 시도를 했어. 뭘 하기 위한? To learn music. 음악을 배우는데. 난 음악을 배우느라 헛된 시도를 했어. 나는 음악을 헛배웠어. 그 다음에 I had a walk in the pouring rain. 나는 걸었다. 어디를? In the pouring rain.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다. 근데 여기서 보통 걷다 그러면 walk를 쓰니까 I walked in the pouring rain 해도 될 것 같은데 walk 명사형을 써서 have a walk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I had a walk in the pouring rain.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다. 생각만 해도 슬프네요. I received the news this morning from our sister. 오늘 아침에 내 여동생한테서 그 뉴스를 받았다. 그 뉴스를 들었다. 여기 마지막 라인.
네요. But what's the use?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No use. 슬프네요. 이번에는 창문 너머 도망간 백세 노인 그 후속으로 나온 책인데 이번에는 어드벤처 하는 거예요. 북한도 나오고 스웨덴도 나오고 탄자니아, 덴마크, 스웨덴 다 나오는데 여기도 이렇게 글씨만 자그마하지 그림도 없어요. 자, 한번 어떤 문장들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Sabine's face lit up. 세바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밝아졌다. 여기서 lit는 light의 과거예요. 근데 여기선 과거 분사가 되겠네요. Sabine's face lit up. 환해졌다. 어떤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요? There's no reason to be angry with me, is there? 나한테 화낼 이유 없잖아. 그렇지 않아? We have a few things to discuss. 우리 좀 의논할 게몇개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Have we met before?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이번에는 프레드릭 백맨이 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도 좋아해요. 여기도 한번 어떤 표현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He spoke with a dialect or accent. 그는 말했다. Dialect. 사투리나 아니면 악센트를 가지고. 결국 그 말은 그는 사투리 섞인 말을 했다. 그의 말에는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She's frozen to the spot.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Did something happen? 뭐가 일어났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know what you're thinking.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번에는 A man called Obe. 오베라는 남자. 여기서 called 써서 뭐 오베라 불리는 남자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오베라는 남자. 이름이 오베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프렌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Ove pushes his hands deeper into his jacket pockets. 오베는 그의 자켓 주머니 속으로 그의 손을 조금 더 깊이 밀어 넣었다. At long last, Ove's gaze fell on the truck. At long last, finally, eventually, 드디어 마침내 오베의 시선이 그 트럭으로 떨어졌다. 결국은 오베의 게이즈가 그 트럭으로 떨어졌다는 거를 오베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놓으면 오베는 그 트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오베스 게이즈처럼 사람이 아닌 게 주어가 될때 사람을 주어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베스 게이즈 fell on the truck. 말 그대로 오베의 시선이 그 트럭으로 옮겨졌다, 떨어졌다, 옮겨졌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오베는 그 트럭을 보았다,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He's panting for air. Panting 그러면 우리 헉헉 그리고 숨이 날릴 때 panting 한다고 하는데 he's panting for air. 그는 공기, 산소를 위해서 산소 때문에 헉헉 거렸다. 그는 숨이 찼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His heart is racing.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다. I've never read anything with him. 난 셰익스피어가 쓴건 아무것도 못 읽어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The Little Old Lady Who Broke All the Rules. 요양원에서 있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너무너무 유쾌하게 읽었던 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어떤 표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shouted out in panic. 나는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다. 두 번째 문장. He so very much wanted to please Christina. 그는 크리스티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아주 아주 간절히 원했다.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인데요. Better late than never. 결코보다
late가 더 낫다? 결국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하는 게 더 낫다 그 뜻이에요. Don't give up. 이번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It is your job to deal with that sort of thing.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게 네 전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제가 샘플로 몇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그 책들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어린이 책부터 해서 성인들 보는 책까지 단어들은 달라요. 문장은 달라요. 그렇지만 깊이가 조금 다를 뿐 그 뼈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 뼈대가 결국은 문장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어린이 책을 봐도 되고 또 성인들이 보는 어덜트를 위한 책을 봐도 되고 그거는 no big deal.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영어 공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즐겁게 오래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교집합이 있으신가요?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매일 같은 일을 1만 시간 한다면 누구나 고수가 되겠지요.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선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공부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너댓 시간 한 달에 20일? 석 달을 공부하니까 영작이 되더군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생기니까 번역도 해보고 그 문장이 저절로 머리에 저장이 되니까는 회화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따라왔고요. 물론 원어민이 볼 때는 억양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도 영어나 호주 영어 다 악센트는 다르니까 문장 구사만 정확히 하면은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을 5시간씩 3000시간을 공부하니까 가속도도 붙었어요.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영어식 사고가 저절로 되니까 해석도 필요 없었고요. 결론은 영어 공부에도 왕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서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꼭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하고 빼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 재미없는 영어 뉴스보다는 어린이 만화를 봤어요. 상황이 다양하니까 쉽게 여러 표현을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전 중학교 영어에다가 조금 보충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 중학생이라면 학교 수업에 충실하라 말하고 싶고 또 새로이 영어 공부에 도전하신다면 중학교 영어 문법책부터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미국 초등 영어책, 챕터북 같은 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는 흥미, 또 신념, 끈기, 노력 이 모든 게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젠가는 꼭 답을 줄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저는 잠시 공부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계획표대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종 한국인 엘리샤였습니다. Alicia is my Catholic name. Best of luck of you all.